스마트폰 쉽게 이해하고 배워보기. 이 시간에는 유튜브 앱의 화면 구성과 메뉴에 대해서 배워보고 유튜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앱을 탭해서 열면 유튜브 화면이 보입니다. 유튜브에는 위쪽에 상단 메뉴, 그리고 아래쪽에 하단 메뉴가 이렇게 있습니다. 상단 메뉴 중 가장 오른쪽에 로그인 아이콘, 이 L 부분을 탭하면 유튜브 로그인에 사용된 내 계정에 대한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전 동영상, 구글 계정 만들기를 통해 만들어진 learn.smartphone2021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된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로그인 아이콘 왼쪽에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검색 아이콘인데요. 이 아이콘을 탭하면 유튜브에서 원하는 동영상을 찾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검색을 해서 동영상을 찾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돋보기 아이콘을 탭하면 이렇게 보고 싶은 영상을 검색할 수 있도록 키보드가 뜹니다. 그러면 키보드를 이용해서 스마트폰 쉽게 배워보기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입력을 마친 뒤 키보드에 검색 버튼을 탭하면 이렇게 검색 결과가 아래로 뜨게 됩니다. 하나씩 내려가며 원하는 영상을 찾는 방법도 있고, 좀더 구체적인 검색을 하고 싶으시면 여기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조율 아이콘을 클릭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원하는 검색 설정이 가능합니다. 동영상이 만들어 올려진 날짜 또는 동영상의 길이 등 다양하게 검색을 할수 있습니다. 저는 This Month, 이번 달에 만들어진 동영상을 선택하고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가 만든 동영상도 보이고 여러 동영상이 보이네요. 영상을 보기를 원하시면 보기 원하는 영상 안에 이렇게 빨간 박스 안에 아무 곳이나 탭하면 영상이 플레이가 되고 또 영상을 멈추려면 화면을 살짝 탭하면 화면 중간에 잠시 멈춤 버튼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 버튼을 탭하면 멈추고 다시 중간에 이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영상이 다시 플레이가 됩니다. 영상을 보다가 다시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거나 유튜브 메뉴 아이콘을 보고 싶으시면 영상 화면에서 한 손으로 위에서 아래로 끌기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채널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채널이란 TV에서 6번, 9번, 11번 등 아니면 ABC, FOX, CNN 등과 같은 방송 채널과 비슷한 의미인데요. 유튜브에서는 저같이 이렇게 개인이 동영상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들에 들어가 보고 싶으시면 보시는 것처럼 각 동영상 제목 옆에 있는 이 동그란 아이콘을 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이 동영상 제목 옆에 이 동그란 그림의 아이콘을 탭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 채널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이콘을 탭하면 채널로 들어오게 되는데, 채널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채널 이름, 저의 유튜브 채널은 TechAble AT, TechAble Assistive Technology의 약자로 이렇게 TechAble AT가 보이고, 또 제가 올린 모든 동영상들과 채널에 관한 정보 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각 채널에 들어가면 이렇게 채널 메뉴가 맨 위에 보이는데, 처음 이 홈은 채널의 메인 화면으로 채널 이름과 로고 등이 보이고, 앞으로 이 채널에서 올라오는 동영상을 꾸준히 보고 싶으시면 여기 이렇게 빨간 글씨로 써진 Subscribe, 구독을 누르시면 이 채널을 구독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Subscribe를 탭하시면 구독을 시작하게 되면서 이 글씨가 Subscribed, 구독 중으로 바뀌게 됩니다. 구독은 이렇게 채널 홈 화면에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동영상을 시청하는 중에 영상 안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영상 아래에 Subscribe라고 버튼이 있는데, 이것을 탭하면 이것 또한 Subscribed, 구독 중으로 바뀌게 되며 구독을 시작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구독 옆에 있는 이 알람 버튼을 탭해서 활성화 시켜 놓으면 내가 구독하는 이 채널에 새로운 영상이 올라왔을 때마다 알람이 울리며 알려줍니다. 다시 채널 메뉴를 보면 홈 옆에 Videos라고 있는데, 이것을 탭하면 이 채널에 올린 모든 동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디오스 옆에 플레이리스트는 알아두시면 유용한데, 탭해서 들어가 보면 이 플레이리스트는 채널의 동영상들이 각각의 주제에 맞추어서 목록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저는 이렇게 영어 동영상들과 한국어 동영상들을 분리해 두었고, 이 한국어 아래에 보시면 각 주제별로 스마트폰 손쉬운 사용, 50플러스를 위한 테크놀로지 등 주제별로 분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진 안에 14, 18, 14 이렇게 보이는 숫자들은 각 주제에 속한 동영상이 몇 개가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이 목록을 탭해서 들어가면 각 주제에 속한 모든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 메뉴 마지막에 About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탭해서 들어가 보면 About은 이 채널이 어떤 채널인지에 관한 설명을 해놓은 곳입니다. 자, 그러면 하단에 있는 메뉴를 보겠습니다. 내가 구독하는 모든 채널은 유튜브 하단 메뉴 버튼 중에서 Subscriptions, 구독 버튼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탭해서 보면 이렇게 내가 구독하고 있는 채널들이 가장 위에 보이고요. 이 아래에는 구독한 채널의 영상들을 시간 순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한 채널로 가서 그 채널에 올라온 영상들만 보려면 이 구독한 채널들이 다 보이는 가장 화면 맨 위에 오른쪽에 보시면 All, 전체라고 써 있는데 이것을 탭하면 이렇게 내가 현재 구독하고 있는 채널들을 모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 기능 중 아주 유용한 기능인 Save, 이 저장하기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동영상을 보다가 시간이 없어서 다시 시청을 못하거나 혹은 다음에 이 동영상을 다시 볼 수 있게 저장을 해놓고 싶으시다면 보는 영상 아래에 이 메뉴들 중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Save, 이 저장을 탭합니다. 그러면 화면 아래에 이렇게 저장 창이 뜨는데 여기에서 Change, 변경을 탭하면 동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 재생 목록들이 뜹니다. 여기 보이는 목록 중에 가장 위에 있는 Watch Later, 나중에 볼 동영상이라는 목록은 유튜브에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목록으로 유튜브를 처음 사용하면서 내가 따로 재생 목록을 만들지 않았다면 Save를 눌러서 동영상을 저장할 경우 이 기본 목록인 Watch Later 목록에 동영상이 저장됩니다. 내가 다른 이름의 재생 목록을 만들어서 영상을 그 안에 저장하고 싶으면 여기 보이는 플러스 사인과 함께 New Playlist, 새 재생 목록을 클릭하면 재생 목록을 새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 목록에서 보이는 것처럼 레시피, 아이폰 기능, 액세서빌리티 등의 재생 목록을 만들어서 영상을 저장할 때 정리를 해서 필요한 목록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이 동영상은 기존에 있는 Watch Later 목록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록을 선택한 뒤 아래에 Done 버튼을 탭합니다. 그러면 이 동영상이 Watch Later 재생 목록에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 저장한 영상을 어떻게 다시 볼 수 있는지를 배워보겠습니다. 유튜브 하단 메뉴 중에 가장 오른쪽에 Library, 이 보관함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것을 탭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장 위에 Recent, 최근 동영상 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내가 가장 최근에 봤던 영상들이 이렇게 다 뜨는 것입니다. 아래 보이는 History, 이 기록도 마찬가지로 들어가서 보면 지금까지 내가 봤던 영상들이 시간 순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위에 화살표를 탭해서 전 화면으로 돌아간 뒤 여기 있는 Your Videos, 내 동영상은 내가 만약 동영상을 만들어 올렸다면 이곳에서 볼 수가 있고 그 아래 Your Movies, 내 영화는 내가 유튜브에서 구매했던 영화들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Watch Later, 나중에 볼 동영상을 탭하면 이렇게 조금 전 저장한 영상을 포함해서 이전에 Save를 눌러 저장했던 모든 영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각각의 동영상 제목 옆에 점이 아래로 세 개가 있는 아이콘이 보이시죠? 이것을 탭하면
이렇게 메뉴가 뜨는데 여기서 첫 번째 Save to Playlist를 탭하면 이 해당 동영상을 기존의 재생 목록인 Watch Later에서 내가 만든 재생 목록으로 바꾸어서 저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Watch Later에서 Accessibility라는 목록에 저장을 한 뒤에 Done을 눌러서 저장 목록을 바꾸어 저장했습니다. 다시 점 3개를 탭해서 Remove from Watch Later, 나중에 볼 동영상에서 삭제, 이것을 탭하면 이렇게 Watch Later 재생 목록에서 해당 동영상이 삭제가 됩니다. 이제 유튜브 하단 메뉴 중 가장 왼쪽에 홈 버튼을 탭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홈을 탭해서 들어가면 내가 이전에 봤던 영상들을 토대로 해서 유튜브에서 추천해주는 추천 동영상들이 다 보입니다. 그리고 홈 옆에 Explore, 이 탐색 메뉴는 최근에 인기가 있는 동영상들을 목록별로 뉴스, 무비 등으로 들어가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 보면 최근 인기 있는 동영상들이 목록에 관계없이 추천되어 보여집니다. 목록 중에서 하나를 탭해서 들어가면 예를 들어 뉴스를 탭해서 들어가면 최근 인기 있는 뉴스들을 다 볼 수가 있고 다시 뒤로 돌아가서 무비스를 탭해서 들어가 보면 최근 인기 있는 영화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유튜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배워보았습니다.